제가 방송하느라고 못 들었는데 지금 시청자들 한만명 계시는데, 예, 제가 뭐 방송 듣다가 우리 정책 의원님 또 하실 말씀 있어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조국 교수 막 얘기하다가 조국 언론 장관님이요? 얘기하다, 예, 언론 얘기하다가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딴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딴 얘기 뭐?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의원님, 그 언론에 대해서 얘기 좀, 뭐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시청자들 난리 났어요, 지금. 정청래 의원님이라고. 언론이 예. 언론사가 공공기관 같아요, 사적 기업 같아요? 사적 기업 같아요, 전. 사기업이죠. 예. 그냥 회사예요. 예, 그냥 회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KBS나 MBC 네네네. 이런 데는 이제 공적 기관인데, 아, 그래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어.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이제 공적 기관이죠. 네네네. KBS 같은 경우는 이제 KBS 수신료 국민들 준세금으로 먼저 전기세에 포함돼 갖고.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예를 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여기는 그냥 개인 회사예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역할은 언론이 공적 역할인데 네네네. 거기서 얻는 수입은 지네 거네. 회사 사장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를 진정한 기자들은 네네. 언론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회사원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 개념을 네. 그 역할이 공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 언론사도 공공기관이라고 잘못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놓고 맨날 지네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막 맨날 그랬다.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언론사는 공영방송 이런 거 빼놓고는 네. 그냥 사기업 회사예요. 그러네요. 예. 그냥 무슨 뭐 선풍기 회사, 예. 무슨 빵집 회사 뭐 이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회사 사장, 마음대로. 그렇죠. 회사 사장 마음대로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서 월급 받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을 대변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회사의 이익. 그렇죠. 근데 대부분 언론사들은 클릭수 조회수를 먹고 살고 네. 또 광고로 먹고 살거든요. 예. 삼성 이런데 하여튼 뭐잘 보이는 기사 이런 걸쓸 수밖에 없고 네. 그래야 월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언론인들에 대해서 네. 너무 이렇게 공공성을 이렇게 그 부각하는 일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국 교수, 조국 장관 집에 가서 뭐 뻗치기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회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국민의 알 권리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클릭수도 장사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일단 공공이라는 말을 굳이 우리가 걔네들한테 대입시킬 필요는 없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무취재 얘기했잖아요. 예, 무취재. 저도 이제 21대 국회 되면서 네. 기자들하고는 통화를 하지 않아요. 오. 그런데 제 기사는 많이 나오죠. 예, 맨날 무슨 정청래가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했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걸 그러니까 많이. 이제 페이스북 있잖아요. 복붙.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이는 거. 네. 그리고 자기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취재를 거의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냥 중계자 역할이래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게 진중권이 뭐라고 했다. 또 저쪽에서 뭐라고 했다. 그냥 예. 중계사 역할이에요, 보면. 그래서 저도 편해졌어요. 기자들 전화 안 받아도 되고. 기사 좀 이거 났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페이스북 쓰면 되고. 그쵸. 특히 정책 내용이 그럼 다 써줘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인쇄라든가 방송 이런 데 나오면 약간 공적인 신뢰감이 있어 보여요. 네네네. 근데 그건 하나의 기자일 뿐이고 하나의 회사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인쇄 매체라든가 방송에 대한 공적 신뢰, 이거에 대한 너무 맹신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TV조선 얘네들은 막 방송이라고 너무 공영이나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네요. 옛날에 보면 예. 여기 신문에 나온 거야. 그러면 그걸 100% 다 믿는 경향이 있었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막 신문에서는 막 진실만 얘기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왔어? 그럼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조선일보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언론에 대한 맹신 이런 것은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네네. 어쨌든 신문에 인쇄로 찍혀나왔다, 방송 뉴스로 나왔다고 해서, 네네. 그게 진실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걔네들, 그쵸? 예, 또 하나 부분은, 오늘 뭐, 저널리즘 토크쇼? 거기서도 얘기하던데, 예, 예. 이제 특히 이제 진보 매체 입내 했던 데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약간 좀 묻지마 정권 비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용이냐? 이런 것 때문에 함정에 빠져서. 근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 진실이고, 네. 그걸 반대하는 야권이라든가 보수 언론이 진실이 아니라면, 네. 진실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실이 정부와 맞닿아 있다면. 네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현 정부 집권 세력만 까면 지네들이 정의의 뭐 수호신 같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 편을 들어라, 정부 편을 들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진실 편을 들어라.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개혁, 공수처 이런 부분이 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이게 사실은 사법정이고 진실이라면, 네.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네. 정부가 하는 것은 왠지 편 들어주면 내가 어용 같아. 이런 어용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딴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한경호 같은 경우도 그런 함정에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 요인이 있는 데서 조중동을 따라가 버리게 되고 이런 거죠. 지금 시청자들이요. 감동. 역시 정청래. 의원님이 네. 통화하고 나서 500명이 늘었어요. 지금 9,536명이 시청하고 있어요. 이 네. 시간에. 의원님, 그리고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정성호 씨, 어디까지 보셨어요? 아까 방송? 제가 정성호 씨를 좀 비판을 좀 했어요. 저는 조국 장관 뭐 그것까지 봤어요. 제가 아까 정성호 의원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 우리 의원님이 늘 비도 같이 맞아야 된다는 말씀 자주 해주시잖아요. 우리한테. 네. 제가 그랬어요. 전투도 같이 해야 된다. 어떠되고 자중하라는 거기서 국민의힘 의원이랑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예결위원장이라고 그딴 소리를 하냐. 이거는 정성호 반드시 저기 추미애 장관한테 사과해야 된다. 라고 제가 좀 비판했는데 좀 불편하시죠? 현재 뭐 현직끼리.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 네, 그럼 정청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네. 아까 말을 되게 잘하던데.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 뭐 장재원, 하태경, 권성동 의원이랑 이렇게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나름대로 이제 좀 입김이 있는 사람들인데, 네. 제가 누구라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네. 셋 중에 하나한테 네. 제발 가출자 모집 좀 그만해라. 예, 가출자. 예. 안철수도 민주당에서 가출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금모원도 그렇고 부산의 예. 이모 전 의원도 그렇고. 그렇네요. 이현주 금 저는 실명 제가 깎게요. 이현주 김태섭 박 예. 예. 그리고 이제 저기 조경태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가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별로 빛을 못 봐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종훈 PD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있으면서 민주당을 까야. 그렇죠. 기사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이쪽 민주당은 분열돼 있다. 그렇죠. 박영준이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렇지. 네.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하는 거냐. 그렇죠. 네. 그 효과거든요. 예. 네. 근데 탈당하는 순간 없어져 버린 거지, 지렛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별로 기사 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때 뭐 비판하고 했던 건 엄청 뭐 데저트필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민주당 안에서 할 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보수 언론 조중동이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갈라치기 균열. 그렇죠. 네. 정치는 균열 구조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100이 아니면 하나라도 나오면 99대 1이 아니라 5대 5로 되는 거예요. 50대 50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먹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얄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하나가 내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 네. 99명과 같은 비중이 된다. 네, 네, 네. 예,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네. 처음부터 민주당을 했고 지금까지 민주당을 하는 분들은 그런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네. 그거는 못 고치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에 대한 이익보다는 내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의원님.
역시 정청래 의원님밖에 없대요, 사람들이. 정청래는 정청래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의원님, 우리 지지자들이 당대표는 내년 3월에 당대표 나가라고 난린데, 맨날 제가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거는 이런 거 내가 몇번 얘기했는데, 국회의원이 뭐 다른 것보다 안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은 뭐 대통령보다 국무총리 장관보다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권자 수 기준으로, 숫자 기준으로, 그 국회의원 이상의 유권자 사이즈, 그 크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좀 주변에서 해봐라 하는 의지가 더 세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그러면 호출할게요. 꼭그 호출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면 안 되지만, 꼭 당신은 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이게 맞아야 돌아가야 되는 거지. 잘못하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판은 깔고 저희가 늘좀다 시원한 당대표로 한번 보고 싶어서. 아니, 그래서 이 일반화에 대한 오류도 있고요. 자기 객관화에 대한 오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고 있는 책을 하나 권장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면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팩트 플리스. 팩트 플리스. 여기에 보면 왜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은 나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졌느냐, 이게 언론 때문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 플리스, 이 책을 한번 권하고 싶은데, 한스 로슬링이라는 스웨덴,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인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2016년에 비행기가 이륙 착륙한 게 4천만 건이에요. 그중에서 비행기 사고 난건 10건이에요. 근데 10건만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000025%인데 그게 100%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언론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비행기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자동차 사고가 더 높은 비율이죠, 비행기 사고보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은 팩트풀리스예요. 그렇죠. 팩트풀리스. 팩트플리스. 팩트풀리스. FACTFULLNESS. 에니에스. 팩트풀리스. 제가 지금 책 그거 읽고 있는데, 이걸 보면, 아, 세상을 보는 눈. 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됐지? 이런 것을 완전히 수치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 책은 하나 권하고 싶네요. 그리고 언론이 얼마나 악의적인 건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욕은 없어요. 근데 언론이 어느 정도로 자기 장사를 해먹고 있는지, 이런 거는 진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알겠습니다.